그러니까 부끄러우시죠?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헤딩 값이 잘못됐다라고 의심을 했는데 마치 이 AIS 값도 헤딩 값과 맞춰진 것 같은 예, 효과가 그렇죠. 벌어지는 거네요. 선원들이 탈을 심하게 돌린 영역에서 데이터들이 저절로 쭉 뒤에 가서 찍혀버리는 신기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저 선상으로는 부드럽게 이어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만들었지 않았을까?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런 의구심을 한번 가진 거죠, 이제. 자. 네, 한번 가진 겁니다. 지금은 한번 가진 거고. AIS 기기가 부정확해서 찍힌 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반론한다면 6초간 44.5노트로 갔다면 GPS 편차라든가 이걸 좀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분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기 있었던 지점에서 여기 있었던 6초에 이 지점으로 갔는데 너무 멀리 갔어. 그러면 걔는 잘못된 데이터를 봤었잖아요. 그럼 걔는 기계잖아. 그러니까 그 거리를 계산해서 자기 6초로 나눠갖고 자기 속력을 내야 되는데 거리는 이만큼 가네가 속력은 정상으로 나와요. 수치에. 그럼 수치가 서로 안 맞는 거네요. 그렇죠. 전혀. 그러니까 걔는 그냥 기계잖아요.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좌표가 딱 왔는데 얘를 잘못 준 거야. 그래서 이 그렇지. 데이터를 줬어. 멀리. 그러면 얘는 그걸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정상으로 나와. 이상하네. 이상해. 그죠? 기계적으로면 그 기계가 그 값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이상한 값을 보내야 되죠. 그렇죠. 속도가, 그 당시 지점의 속도가 43.5라고 내보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데이터를 입력받았으니까, 편차했는 그렇죠.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아, 난 43노트로 달렸나 보다. 기계가 무슨 감정이 없잖아요.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얘는 딱 보면 자기가 18.3노트로 달렸다고 아, 얘기해요. 그거 이상하네. 예리했어요. 이건 예리했어. GPS 오차가 그러니까 원래 아니죠. 그러면은 그 속도가 표시되는 건그 서로의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자동으로 그렇죠. 계산돼서 속도가 표시되는 거군요, 원래.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런데 GPS 데이터를 받았어. 근데 잘못 받은 거야. 멀리 간 걸로. 그럼 걔는 착오를 일으켜서 이 스피드를 높게 디스플레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쟤는 그렇죠, 그렇죠. 정상으로 나와요. 아, 18. 몇 그렇지. 노트. 근데 간 거리는 43.5노트에.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죠? 이건 GPS 오차하고 상관없죠. 그렇죠. 아, 예리했어요. 자, 오프라이온은 왜 튀어나온 겁니까? 인공위성이 정상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혹시 GPS 그 정보를 주는 인공위성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그 시간대에 다른 오플라이호라고 하는 배가 받았던 AI 정보를 봤더니 정상적으로 잘 받았다. 얘는 그 삼형제가 시프트 되거나 이런 일 없이 그대로 이렇게 정상 간격으로 시간 간격으로 딱딱딱딱 찍히면서 다들 정확한 데이터를 인공위성이 주고 있었어요. 각 배. 오케이. 세월호는 안 그런 그랬다. 아 이건 또 GPS 허용 오차가 나오나요? 아, 그렇게 이거는 많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케이. 더 이상 얘기하지 마요. 예, GPS 오케이. 허용 오차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 오케이. 요즘은 1m나 여기까지 정밀하다. 그리고 이 얘기인데 세월호가 쓰는 건 우리가 쓰는 흔한 내비게이션하고는 가격이 틀리다. 그건 수백만 원대다. 우리가 쓰는 뭐 20m, 30m 그런 오차 있는 GPS가 절대 아니다. 명색이 선박이다. 그 말만 하면 될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오차는 생길 수 있으니까. 예, 어느 어쨌든 정도는 있겠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기계가 가지고 있는 오차 범위를 넘어선 거 아니냐는 얘기 하나 하고, 그런 오차가 생겼다면 그 오차에 맞게 다른 수치도 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리는 벌어졌는데 GPS를 받아서 계산한 값은 또 정상적으로 나왔다.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냐? 그러니까 오차가 아니라 인위적인 누군가 조작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첫 번째 구간에 대해서. 네. 두 번째 구간에 대해서. 아까 보셨지만 이제 지그재그 할 때, 예, 두 번째 지그재그 구간인 예, 거죠. 좌로 돌았다 우로 돌았을 때도 꽤 돌려요. 이 좌회전은 5.5도 돌고 우로 또 7도 돌리는데 이 정보 데이터를 보면 정상적으로 그렇게 좌로 많이 안 꺾이면서 우로 쭉 갔다고 얘기하는 구간이에요. 양자가 차이가 있거든요. 물론 이두 데이터는 다 정부 발표 데이터지만 요 구간을 얘기하는 COG 겁니다. 값과 헤딩 값이 헤딩 서로 값이 다르다. 불일치하죠. 두 번째 지그재그라고 생각했던 그 구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거기서는 이렇게 하얀 것처럼 찍혀야 되는데, 똑같죠, 예. 이제? 그런데, 예. 여기서 6.3도 변침하는 구간입니다. 우로 꺾는 구간이, 여기가 예. 이제 우리가 의심하는 구간이에요. 4번, 5번. 네, 여기가. 그래서 탁 클릭하면, 여긴 정확하죠? 여기 이제 하얀 거는 예측이고, 예. 실제 정부가 발표한 거는 예측대로 그대로 찍혀요. 거의 계산대로 나오죠? 그 예. 다음 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데이터를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게 또 중간에 B죠. 여기서 확 꺾였다고 하는 의심을 가지는 구간, 지점인데, 여기가. 그렇죠. 예. 네. 거기 4번, 58초, 저 출발 지점에서 58초, 네? 요 구간의 데이터가 52초 이게... 구간에 가서 찰싹 달라붙었어요. 아, 얘는 이번에 일로 뛰었네? 예. 아까는 벌어졌는데, 얘는 이번에는 하나가 일로 갔네요, 붙어서, 바짝? 이 시간차는 계속 정밀한 그 6초 구간이거든요. 똑같은 6초간에 간 거리인데, 얘하고 얘하고 몇 미터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확 벌어져요. 꼭 저 탈을 많이 돌렸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구간에서 이 일이 이상하게 우연히도 또 겹쳐요. 이번에는 여기 있어야 할 점이 뒤로 밀렸네요. 예. 네. 뒤쪽으로 와서 옆에 딱 달라붙어 버렸죠. 그러니까 6초간 몇 미터 안 움직인 거예요. 속도가 엄청 느리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되게 좁아지죠. 이 경우에는 6초에 9m를 갔네. 예, 6초에 9m 가고요. 그러니까 여긴 또 넓어지니까 6초에 104m를 가는 또다시 신기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네. 하필이면 선원들이 탈을 많이 돌린 곳에서 데이터들이 많이 돌렸다고 의심하는 곳이죠. 의심하는 곳에서 네. 왠지 데이터들이 선원들을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마치 들어요. 마치 선원들을 보호해 주는 것 네, 같은 뭔가... 기계적 이상이 생겨도 왜 하필 그 지점에서 생기느냐.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리는 줄었는데 거기 표기된 속도는 또 정상적으로 나왔죠. 그렇죠. 정부 발표 속도에는 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력 그대로 나왔다. 나옵니다. 자기는 18.5노트로 달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9미터를 달린 애가 난 18.5미터를 달렸어라고 얘기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그 해봤더니 3노트하고 33.8노트가 됐다. 역시 이것도 UFO네요. 예, 또 UFO가 되죠. 받다 붙인 것의 효과는 어떻게 납니까, 그러면? 이것도 동일해요. 뒤로 밀리는 효과하고 비슷한데, 이번에는 앞으로 가면서 여기가 벌어지잖아요. 아하. 아까하고 똑같아요, 패턴이. 다시 급격하게 꺾이는 지점이 이렇게 쭉 벌어지다 보니까 또 부드러워져요. 아, 이 각을 이루는 부분을. 모서리를. 느려서. 예, 네, 패턴이 똑같아요. 느려서 밋밋하게 맞는다? 네. 그러니까 두 번 연속으로 의심했던 구간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신기한 게, 앞으로 한 번만 돌려주실래요? 여기서 제가 파란 배, 정부 배를 볼 때 아까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해외 AIS 데이터하고 일치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여기하고 요 끝하고. 네. 네. 이상형상을 벌어지던 데이터가 해외 AIS 데이터하고 같은 지점만 하면 와갖고 딱 일치해요, 또. 아. 신기하게. 거기는 고칠 수가 없잖아. 해외 AIS가 발표가 돼서. 그러니까 요 한계 속에서 데이터가 움직인 듯한 이상한 느낌이. 양쪽, 변할 수 없는 양축은 그대로 있는데, 예. 그 사이에 의심하는 구간들에서만 그 위치가 붙거나 늘어지거나 한다 이거죠, 지금. 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계가 알아서 고장이 나주는 거지, 지금. 예. 신기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구간. 예. 이거 바로 문제의 구간이죠. 사고가 나기 직전에 29초가 사라졌다고 하는 그 구간이에요. 예, 바로 29초 예. 누락 구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 지금 정부는 140도에서 150도로 우연 변침을 했다고 말하고 있고 선원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데요. 바로 요 구간. 예, 요 구간을 한번 정밀하게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COG로 이렇게 보면 136, 136, 136, 135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쭉 가거든요. 이게 정부 발표 수치를 기반으로 한 예측 위치인 거죠? 예, 딱 6초씩. 6초, 6초 위에서 1, 2, 3, 4, 5, 6초씩. 딱 30초 이렇게 가죠. 네, 그런데 네. 실제 찍어보면 네. 여기까지는 정상이야 또. 약간 밑으로 내려간다는 느낌이 그렇죠. 들지 않으세요? 조금 내려가긴 하죠. 네. 자,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차범위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조금 오차가 커지죠. 되게 재밌습니다. 그 다음. 또 벌어져요. 아, 또 붙었네 얘가. 네, 와서 또 딱 붙어요. 여기부터 네. 의심되는 구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좌로 꺾이는 구간인데 저 3번 위치쯤 갔어야 마땅한 물리적으로 그 데이터가 아까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밑에 와서 딱 붙으니까 어떤 효과가 주냐면 멀리서 보면 왼쪽으로 꺾인 게 아니라 꼭 직선으로 간 듯한 또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큰 항적도로 보면 그게 더 확실한데 여기서 보면 이제 붙다 보니까 아까하고 동일한 6초에 9.6m를 가는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저 위는 벌어지다 보니까 6초에 108m를 가요. 마찬가지로 예. 이쪽 구간은 뭐 3노트, 4노트밖에 안 되고 위에는 30노트, 40노트 되는 예. 그 다음으로 보면 이제
속력이 나오죠. 역시 똑같은 패턴이에요. 3노트, 35노트. 예, 3.1노트. 3노트, 35노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에 데이터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지만 이렇게 몰리던 게 밑에 데이터가 이렇게 밑으로 꾸겨 넣으면 직선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죠. 세 번 우연, 그리고 하필이면 의심하는 구간, 그리고 기계가 표현한 그 찍은 위치와 그 속도 값의 차이, 이런 이유로 의심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과학적으로 의심하는 거죠. 누군가가 이걸 건든 게 아닐까? 라고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옛날부터 의심했으면 더 많이 의심하는 거죠,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인공위성 고장이나 뭐 GPS 이런 것보다 사실은 누군가가 선원들을 어떤 수상한 어떤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옮겼을 확률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훨씬 높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챕터 2는 뱃사람은 변치말 때 가슴을 지낸다. 예. 뭐 대단한 명대처럼 얘기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동차도 코너를 돌 때 누가 가속을 합니까? 예. 평생을 배를 타셨던 분들한테 물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변치말 때 누가 속도를 내냐고. 그러니까 핸들 틀면서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똑같죠. 네. 그런데 우선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정부는 여기만 발표하고 있다. 주로 이 얘기죠? 주로 네. 주로 여기를 발표하다 보니까 제가 저도 처음에 보다 보니까 저도 저것만 봤어요. 마치 이것만 봐 이것만 봐 하는 것처럼 언론에 저것만 계속 항적도만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위 너머에 요 위쪽에 이 돌아오기 누락 구간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되게 그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걸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잘했다는 얘기고. 그런데 그걸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네? 사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도 이걸 발견하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자, 두 가지네. 예. 해외 AIS에서 발표돼서 정부 값하고 일치해서 누군가 손대기 힘든 그 위치가 이거하고 이거라는 거죠, 지금? 예. 네. 그래서 이 속도 감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값과 여기 값은 해외 AIS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요 두 개의 값을 기준으로 예. 뭘 뽑아봤다는 거잖아요. 뭘 뽑은 거야? 거리를 이제 내보고 여기 시간이 딱 있으니까 시간 나누면 속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노트로 바꿔버리니까 18.3노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 AIS 정보이자 또 정보가 발표해서 일치하는 예. 그 두 점의 거리를 따져봤더니 속도가 18.3이 나오더라. 예.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 이 거리를 가자면 예. 직선 나오더라. 예. 예. 직선으로 갈 때도. 예. 예. 근데 신기한 게 바로 이건데요. 여기서도 또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진 건데 이 배는 정부 발표로 보면 17.5노트로 달리다가 이렇게 곡선으로 왼쪽으로 쭉 돌아갔고 저 지점에 도달하는데 16.5노트로 속력이 떨어져요. 1노트가 줄었네요. 네. 그러니까 18.3노트로 계속 달려야지 달성할 거리를 세월호는 17.5노트로 달리다가 16.5노트로 속력을 줄였는데도 저기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네. 이거는 앞뒤가 진짜 안 맞네요. 왜냐하면 이건 물리적 거리니까. 거리 나누기 시간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더 빨리 도달했다고 하면 빠르게 따라가면 뭐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느린 속도로 갔는데 거기에 도달했다고 하는 그렇죠. 정말 말이 안 그렇죠. 돼요. 150km 뭐 대전을 2시간을 갈 거리라면 나는 70km로 몰고서 대전을 2시간에 같이 도착하는 거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17.5노트로 가다 16.5노트로 떨어진 게 아니라 중간 지점에서 가속을 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네. 상식적으로. 그래야지 도달할 수 있죠. 자, 그러면